이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그 흥분되고 되게 기분이 새롭습니다. 되게 설레네요. 그리고 이런 그 긴장감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으세요? 네. 가까이서 보니까 좋아요? 네. 아, 제가 좀 잘생겼죠? 네. 멋져요. 아,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오빠 잘생겼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잘생긴 건 사실 저보다는 우리 유지강 씨 훨씬 더 잘생겼죠? 그쵸? 아니, 예, 유지강 씨 멋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진실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실했어, 감사합니다. 정말을. 저는 제가 아마 유지강 씨처럼 생겼으면 아마 지금 저는 탑클래스 있지 않을까. 되게 순수하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대한 가수협회에서 하는 이 행사 많이 와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왜 네, 처음 오셨어요? 혹시 이 프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라라라 온. 다시 다 같이 시작. 라라라 온. 어디서 한다고요? 대한 가수협회. 아시겠죠? 우리 여기 검색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 가수협회 좋은 가수들이 정말 많구나. 잘생긴 유지강 씨도 있고 조금 덜 생긴 이현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가수협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공연 있을 때마다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아셨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순수하게 생긴 이현승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왠지 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일렬해서 함께 하니까 더 뿌듯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 요번에 제가 신곡이 나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뭐예요, 제목이? 남자의 눈물. 이왕이면 좀 크게 해주시네요. 남자의 눈물. 네, 남자의 눈물이라는 곡입니다. 정말 그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리고 또 대단하신 분들이 이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 한번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네! 불러드리면 다 같이 박수!
네. 작년에 우리 그 정말 말씀드려도 되나요? 우리 그 이호섭 선생님하고요. 우리 이현준 선생님께서 우리 이현승이라는 가수를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자 해서 두 분이 이렇게 곡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너무 잘 먹고 잘 사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그 이 노래를 들으시면 어디에 좀 혹시 고쳤어? 아, 고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고칠 건 없어요. 그 할 때 그 남자의 그 뭐야 그 외침 같은 게 절규. 절규가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네네. 그렇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곡이 뭐냐면 그 남자의 진한 그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슬픈 사랑이죠. 왜냐하면 내가 옆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을 몰랐던 거야. 그런데 떠나고 나니 그 사랑이 정말 찡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래 너 쿨하게 가 했는데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했던지 몰랐던 거야. 여기 앞에 계신 분께서 고개를 하시면서 공감한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하듯이. 아, 그렇죠. 그게 포인트거든요. 네. 아, 남자의 눈물. 아, 괜찮았어요. 정말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또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네. 여기 또 핑크색 풍선으로 많이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공연장에 일찍 도착했는데, 이현승 가수님 팬이시라고 그러면서, 여기 들어와도 되냐고, 저한테 관계자분이냐고 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들어오셨네요. 하면 앞줄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가수님 곧 오시니까 이따 오시라고 하셨는데, 와, 이렇게 또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감사 인사 좀 한 번. 항상 다른 건 모르고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제가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한결같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꼭 무엇이 됐던 꼭 그거에 대한 보상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미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세요. 제가 기사로도 봤거든요. 그래도 받은 만큼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다만 보니까 너무 받을 때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분이 나에게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고 어떤 마음이었던가 생각이 드니까 저도 그 사랑을 이제 큰 건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이현승 가수님의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꺼내시고요. 새로운 거네요. 아, 그럼요. 역시 현장에 오신 분들만 나라온만 할 수 있는 나라온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이제 가운데 쓰셔서요. 아이돌처럼 요즘에 이런 보라트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찍으세요. 네, 이제 왼쪽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네, 반대쪽으로도 네, 가까이 가서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런 팬서비스는 아라라온에서만 볼 수 있는 팬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찍으신 사진은 인스타그램이나 대가수 TV에 꼭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노래는 또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7080 한 곡 준비했어요. 철없던 사랑.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 같이 이왕이면 박수는 힘차게 다 같이 함수하고 함수! 이러면 유지광 씨 안 나와요. 다 같이 함수! 사랑을 나눴지
와, 정말 콘서트를 방콜게 하는 그런 우리 이현승 가수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릴게요.